좋은 강의들도 많고 좋은 책도 많고 여러분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그 고민.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자 되려면은 그냥 뭐 놀러 가고, 예? 그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이런 시간 좀 주셔야 돼요. 아, 그거는 예? 진짜 아마 우리 김프로님의 다른 뭐 강의 등을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아, 정말 그 좋은 말씀입니다. 부자는, 똑같이 하고 어떻게 돼? 부자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내 강의 들은 거야? 저는 들었잖아요. 아. 여러분이 부자 될지 안 될지, 당연히 난 부자 될 거지라고 여러분 말씀은 하시지만, 그 선택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데, 그렇지. 예를 들면, 난 오늘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뭐 친구들이랑 정말 우정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가혹하지만 오건영 부부장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염승만 부장의 어떤 뭐 강의를 보거나, 이건 이제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달라졌어. 누가요? 아니, 저 투자자들이 가끔 마지막 한 아침 7시 반인가 8시에 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네. 꽉 찼어. 주말, 토요일. 아침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대신 이제 그 선택에 따른 뭐 지금의 행복을 약간 좀 뒤로 미루는 거 이런 것들은 또 그치. 감당을 해야 돼, 감내해야 되는 몫인 거고, 그럼. 대신 이제 그 선택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냐면요. 우리 염승환 부장 오셨는데 이렇게 막 마이크도 조절하고 그러느라 그런 거야, 세트 솔직히. 시간이 걸립니다. 아,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나. 아, 근데 이게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너무 좋은 얘기 티나. 아닙니까? 아니, 오건영 부부장 뭐, 핀 마이크 이거 바꾼다고. 네, 저희가 좀 그냥 하자. 그럴까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아,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배경도 아직 칠판도 못 치웠는데. 네. 칠판 저 슬슬 치우고 있겠습니다. 자기가 한번 제가 치울 테니까. 네. 예. 어떻게 뭐 많이 바쁘죠? 네네. 이렇게 시작. 자, 됐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는 거지. 아이고야. 이게 쉽다. 예, 하여튼 뭐 괜히 뭐 오늘 또 아닌 척하고 막 뻘소리 하고 막 그런 것보다 낫지 뭘 그래. 뻘소리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도움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뭐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또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살펴보고 증시 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 보고서 중에서 네.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돼서 그 신한금융의 박형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줬는데 요새 네. 스마트폰이나 뭐 IT가 워낙 좀그 업황에 대해서 판단들이 되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뭐 각자 좀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은데 요 내용은 일단 좀 3분기를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일단 스마트폰 산업이 지금 하반기에 부진할 거라는 우려가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부진한 편인데 근데 역으로 3분기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가장 견조한 게 스마트폰 아니냐, 3분기에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업황 저점은 어쨌든 2분기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삼성전자도 감산이 들어가서 좀 부품 주문이 가장 좀 줄어들었는데 역으로 3분기에 이제 기저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제조사들도 지금 증산 네.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네. 애플도 아마 9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아이폰 준비 중이고 물론 좀 중국은 변수예요. 중국 제조사들이 지금 하반기 부품 수요 전망을 좀 낮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변수지만 우리 한국 부품사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역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요 이제 고객사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이 조금 부담은 되지만 네. 어쨌든 생산 감소가 2분기에 클수록 3분기에는 오히려 좀 가수요가 발생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도 사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가 부품 공급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주가 좀튄 것처럼 스마트폰도 3분기에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보고서니까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요새 제가 이게 보고서도 읽어보면은 한쪽에서는 슈퍼사이클 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아니다 너무 이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그 슈퍼사이클은 아니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한영수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 뭐냐면 이제 1월에서 5월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나 급증을 했고 특히 컨테이너 선이 1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선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상선 데이터 중에서 제일 주목하실 게 폐선량인데 지금 5월 전 세계 누적 폐선량이 36%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걸 이제 환경 규제 결과물로 해석을 해서 네. 환경 규제라는 건 이제 그 화석연료 쓰지 말란 얘기죠. 예. 그래서 폐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규모 교체 수요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슈퍼 사이클 얘기는.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선박 해체는 규제보다는 경제적인 유인이 더 크다. 그러니까 뭐냐면 운임하고 선주들이 어떻게 앞으로 산업을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올해 폐선된 선박의 43%가 그 유조선이래요. 근데 이 유조선 폐선량이 무려 723%나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다른 배보다 유조선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운임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운임이 어차피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폐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운임이 좋으면 굳이 폐선할 이유가 없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실제로 컨테이너선은 운임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폐선량이 오히려 83%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 얘기도 굉장히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 이슈보다는 이 선주들의 운임에 대한 이런 시각 때문에 오히려 그 각 선박마다 이 차이가 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환경 규제 때문에 다 폐선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컨테이너선은 오히려 폐선이 오히려 줄어버렸으니까 이 논리도 좀 일부는 어쨌든 이제 100%는 아닐지 하더라도 좀 의견은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거는 무조건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으니까 믿는 것보다도 이런 데이터들을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슈퍼 사이클이라는 네.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너무 많아졌어요. 네? 슈퍼는 뭐 그건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네. 있어요 이건. 아니 그 저 김프로님하고 제가 한번 그때 원자재 한번 그 네. 다른 프로에서 네. 한번 슈퍼 사이클 다룬 적이 있거든. 네. 아 그래요? 공교롭게도 또. 맞아 한 50만 조에 나왔죠. 예. 예. 안 돼. 예. 근데 여기저기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플라스틱 발자국이라고 네. KB증권의 이제 김준섭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도 여기에 ESG 평가에 통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원래 이게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용어가. 네, 맞아요. 이제 플라스틱 발자국으로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존 주주총회에서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줄일 것을 요구한 주주 제안이 35% 찬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화학 기업인 듀폰도 강화된 플라스틱 오염 정책과 플라스틱 배출량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이제 주주 제안이 81%가 네. 찬성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너무 많은 탄소 배출량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한테는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리고 최근 유럽 연합도 폐기물 억제라든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1월부터 그 기업이 배출하는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네. 킬로그램당 0.8 유로를 지불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야, 그거 좀 잘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네. 저런 게 이제 네. 딱 뉴스가 나오면은 바이오 집중적으로 바이오 연구해가지고 바이오 플라스. 예. 네. 네? 우리 한국에 뭐 몇 개 기업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아, 전에 한번 게스트로 오셨었는데. 그 이한나 연구원님이 네. 예, 다이모 아 그랬나요? 다이모 바이오 플라스틱 아, 발모가 아니고 바이오 플라스틱이요. 바이오 플라스틱이요. 발모 플라스틱이 뭡니까? 다이모 다이모. 아 다이모 다이모. 다이모 다이모. 다이모. 아 나 머리 웬만해요. 웬만. 아니 지금 정도는 뭐 괜찮으시죠? 그럼. 예. 아 50대 중반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많이 붙잡아 두고 계십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요 플라스틱 소비 성과와 이제 사용 감축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거를 ESG 점수에 이제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기업들이 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할 네. 텐데 우리 염승환 부장님 건강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아니요, 많이 건강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전혀. 네. 요즘 워낙 염승환 부장 있잖아. 누우면 잔대야. 딱 누우면 바로 잔대. 그거는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시는 거잖아요.
혼절. 예. 네. 아니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좀 제발 이제 네, 낙진이야 기자입니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몸 관리 좀 하세요. 왜 연부장님은 연부장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네. 이 지금 실시간 지금 10만 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아, 모두의 연부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오늘 3,257 정도의 이제 스타트를 좀 끊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시초간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3,251.83포인트 아주 소폭 좀 밀리면서 0.2포인트 출발했고. 아, 다시 플러스입니다. 네, 다시 또 플러스 전환됐네요. 네. 코스닥은 986포인트 1포인트 정도 강세 좀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일단 82,300원 찍으면서 0.3% 정도 일단 좀 상승 출발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한 1% 정도 약세 출발하면서 이제 양사가 좀 희비가 엇갈리고요. 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바이오젠이 그 아두카누마 이제 승인 좀 받으면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수혜 기업들이 오늘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일단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쌍용 C&E가 이제 그 시멘트 관련 기업인데 오늘 한 1.8% 쌍용, 정도. 쌍용 양해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 같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네, 아 쌍용 양해가? 네, 쌍용 C&E로 바뀌었습니다. 아 개명했어요? 네, 개명했습니다. 아, 제 예전 여친인지 아시죠? 네. 쌍용 양해. 네, 옛날에 우리 저 처음 할 때는 시멘트주가 굉장히 좋았거든. 네. 쌍씨, 동씨, 뭐 어? 성씨 이렇게 불렀지. 네. 쌍씨. 네. 쌍양 이렇게 제가 불렀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건자재도 괜찮고, 근데 역시 오늘 주인공은 바이오 같습니다. 바이오즈들이. 바이오? 바이오? 네. 바이오? 아두카누맘이 워낙 또. 아두카누맘? 예. 네.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신약 승인을. 그래서 아. 코스닥 코스피도 지금 굉장히 대부분 좀 바이오즈들이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좀 밀리는데, 특히 오늘 HMM이 전환사채 이제 물량 부담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3.3% 빠졌고, 두산중공업도 오늘은 이제 시초가에 좀 밀리면서 2.3% 정도 빠지고 있고, 조선주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한 2.4%. 그래서 조선하고 일단 이제 그 중공업 관련 기업들이 일부 네. 좀 빠지고, 해운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기아가 좋았는데 현대차 기아도 어제 미국에서 좀 자동차 업종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 출발은 좀 약보합 정도에서 일부 좀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오늘 한 3%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그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데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이 좀 최근에 나오면서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역시 오늘은 두산그룹주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단기간에 급등해서 예, 급등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은 좀 오전에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젠벡스, 또 ABL 바이오, 뭐 이런 헬릭스미스 같은 뭐 바이오주들이 예, 다 지금 한 4~5%씩 급등 출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바이오 쏠림 현상 나오면서 좀 좋은 분위기인데, 그 IT 업종이나 최근에 강했던 엔터사들은 주가가 좀 일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1.68포인트.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들 상승폭에 비해서는 코스닥도 아주 강하진 않지만 상승세는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매수하고 있고, 어제도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금융 투자하고 요새 연기금이 계속 좀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장에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투자들이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변동은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치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어쨌든 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은 좀 종목 장세로 전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제일 셌던 이 경기 민감주들이나 두산그룹주가 오늘 조금 차익 매물로 빠지는 게 오늘 오전장에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들이 오늘은 대부분 약하고 나머지는 그냥 큰 변동이 없어요. 그냥 중간에서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게 현재 장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얘기하기엔 조심스러운데 네.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이제 커뮤니티 쪽에 SK 하이닉스 약간 좀 안 좋은 하이닉스요? 예, 하이닉스가 돌긴 돌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에 근거한 것만 네. 하시죠. 네. 근데 오늘 네. 빠지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일부 이유들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삼성은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빠지냐. 근데 그거는 한번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은. 그게 더 안 좋네. 그게 더 안 좋아. 시원하게 그냥 알려주겠지. 전화해보라니까 좀 심각해 보인대. 네. 자, 그러면 또 각 증권사 리포트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일단 보고서 중에서는 그 엔터 보고서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의 그 지인의 애널리스트가 썼던 건데 제목이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엔터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그 주가 재평가가 좀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좀 조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업종이 떠오르는 기업 가치가 이제 그 팬덤 전문 플랫폼의 턴어라운드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음반 판매뿐만이 아니라 하이브가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굿즈 판매하고 네. 그게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컨텐츠 IP, 음반, 음원, 영상 콘텐츠 플러스 콘서트로 돈을 벌던 엔터사들이 이 글로벌 팬덤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까지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플랫폼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음원 플랫폼이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PER을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이고 특히 하이브가 타사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를 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공연장이면서 굿즈를 판매하는 위버스의 존재 때문인데 위버스가 지금 작년 매출액이 2천억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56억 정도 나오면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실현을 했고 여기에 또 네이버까지 들어왔거든요. 네이버랑 네. 같이 하죠. 예. 네. 그리고 YG 엔터에 블랙핑크, 지드래곤까지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에? 예, 네, 위버스에. 그 저스틴 와.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도 이제 여기 소속이잖아요. 아니 위버스 안 들어가면 뭐 그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요 이것도 이제 음악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양분 내는 것 같아. 위버스와 3% 상담소로. 네. 왜? 아 그래요? 일종이님 아, 나왔었잖아요. 아 대단했죠. 예. 네. 그러니까 조만간 큰 뉴스 있을 네. 겁니다. 내가 예고해드린데 조만간 진짜 여러분 엄청난 가수가 네. 오시니까. 위버스 쪽은 대체로 퍼포먼스 위주. 우리 3% 쪽은 가창력 위주입니다. 가창력 위주죠. 네. 네. 이런 실력이에요. 약한 환경에서 노래를 하잖아. 예. 네. 네. 에코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생목으로 그냥 부르는데 네. 장난 아니에요. 3%도 이제 플랫폼입니다. 제가 깜짝 그때 놀랐던 게 NRG의 그 천명훈 씨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천명훈 씨? 예. 아, 너무 이제 이미지가 명훈이가 간다. 예, 예, 이미지가 좀 너무 약간 예능 이미지여서 그랬는데 가수는 가수였습니다. 노래 잘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이브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연예인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에?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데 원래 엔터 업종에 부여하는 PER이 보통 그 호황기에 30배 정도 준대요. 네. 그리고 이제 메가 IP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면 40배 플랫폼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연결이 되면 50배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 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의 목표 시가총액을 11조 원까지 지금 한 9.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뿐만 아니라 기존의 엔터 3사도 모두 상향 조정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줬고요. 위버스 YG는 이제 위버스에 들어갔고 SM은 이제 위버스 대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어제 제가 그 DOU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DOU. 그거 이제 JYP가 지분 가치 투자를 했는데 그쵸. 그 거기에 이제 월 정액으로 가입을 딱 하게 되면 그 1대1로 약간 채팅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수들이랑 소속 가수들하고 그런 좀 서비스가 있어요. 매니저들이겠지. 가수들이고 할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약간 이제 뭐 맛보기일 수도 있지만 네. 소통이 좀 가능하다. 아, 그건 쉽지 않을 텐데 네. 언제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있긴 있을 텐데. 우린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정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그래. 맨날. 그래서 그거 제가 거기 보고서에 있는 표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산업이 네.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브,
버블이라고 하더라고. SM이 하고 있는 게 중간에 유니버스가 NC소프트가 CJ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하이브는 YG랑 네이버, 그 다음에 버블은 SM과 JYP, 유니버스는 NC랑 CJ랑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구도고, 규모는 MAU가 월간 유저 수예요, 사용하는. 그래서 하이브가 500만 명, 그리고 버블이 지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은 되게 좋더라고요. 매출액은 얼마 안 나왔는데. 아니 하이브가 500만밖에 안 돼요?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월간 사용한대요. 월간 이제. 아니 글로벌을 그 팬들이 그렇게 돈 내고 하는 거잖아. 네? 돈 내고. 그죠? 하이브는 아직은 뭐 무료 기반. 무료예? 예.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돈을 내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인앱 구매 같은 거 하겠지만 지금 예. 월 결제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버블은 지금 월 결제예요. 버블은 4,500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출시 100일 만에 MAU가 330만 갔대요. 이거는 강다니엘이랑 저 브레이브걸스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예. 강다니엘이 어마어마해요. 예. 강다니엘. 예. 탤런트? 강단이 아니, 있어요 아니, 그 친구가. 탤런트? 그 원어원의 강다니엘이라고. 가수 아. 프로듀스 101에서 1등한 친구. 아 원어원. 네. 강다니엘은 가수 있지 않았어요? 아 저 탤런트? 강단. 아 그 최다니엘. 아 그 최다니엘. 아 언제적 아 언제적 최다니엘을 지금 강다니엘이랑 하세요. 시대가 아, 괜찮았는데 키 멀쭉 크고 그. 아 최다니엘 씨도 괜찮았지. 네. 괜찮았지. 네, 강다니엘 지금 팬덤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 이름이 왜 이렇게 좀 구려? 유니버스, 뭐 위버스, 뭐 버블. 버블. 우리도 네. 하나 만들어요. 응? 곱버스로. 곱버스. 곱버스 하나 만들어. 네? 옛날에 피버스라고 있는데 피버스? 열기들이라고. 아. 네, 대학가요 이제 장변인가? 그때 이렇게 표기할 때 휘버스 이렇게 썼어요. 아, 그런데 밑에다가 뭐라고 되지? 열기들 이렇게 썼어. 왜냐하면 그때 외국어 쓰면 안 됐나 봐. 아, 맞아 맞아. 아, 그걸 열기들 이렇게 썼어. 열기는 생선을 열기라고 하지. 아, 열기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엔터주 투자하실 때도 이제 기존에 거기다가 이 플랫폼 경쟁이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어느 방향이 또 성과를 내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썼던 이제 보고서인데 박석중 예. 네. 그 중국 환경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제 쓴 자료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히 요약만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철강화학이 요새 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더 갈까라는 이제 제목인데 경기 민감주와 좀 성장주가 계속 뭐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어느 시대에나. 근데 경기 회복 신뢰가 예전 같지가 않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지금 확대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 완전히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경기 민감주 화학주 중에서는 PER이 5배도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소재에서 모멘텀 훼손이라는 게 이 스프레드 이제 원재료 비용과 이 제품 가격 이제 그 가격 차죠. 이게 이제 꺾이면은 사실은 이제 주가 부러지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 역설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분기에 석유화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철강 석유화학이 다 안 가요 주가는 일단 지금. 많이 올랐지 뭐 사실. 예, 많이 오르기도 올랐는데. 근데 일단 이제 수요는 모멘텀은 정점일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실제로 꺾인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모멘텀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다만 중국과 중국발 경기 모멘텀 해소는 수요 둔화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의견인 것 같고 왜냐하면 글로벌 지금 수요는 어쨌든 회복되고 있고 공급은 지금 계속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재고는 확충하고 있고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 명확한 지금 네. 확장 주기래요. 그런데 경기 모멘텀이 꺾였다는 논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약간 좀 우려됐던 게 이제 하반기에 좀 우려가 되는 게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좀 통화 정책을 정상화 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좀 부정적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급은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대요. 공급은 더 감소할 거로 보여주는 이유가 네. 어차피 중국도 지금 그 탄소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더 좀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네. 환경 규제에 따른 어떤 부분들은 하반기가 더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 환경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철강 중심으로만 본다면 소재 업종의 업황은 수요, 공급, 재고,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는 앞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환경 규제는 공급, 재고, 가격에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반사이익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시작해서 이제 수출 증치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걸 폐지해 주는 거죠. 수출을 줄이는 거죠, 중국이. 그리고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지속되고 출하 가격이 또 그 후에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석준 연구원님 의견은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조금 주가 분위기는 안 좋지만 네. 하반기에 충분히 경기 민감주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의견인데 일각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박석준 의원의 의견은 좀 구조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좋게 보는 의견이니까 좀 이 경기 민감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의견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정은 그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오늘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뉴스만 좀 말씀드리면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롯데관광개발 드림 카지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11일 날 드디어 오픈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의 좀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CEO였죠. 제프 베이조스가 7월 20일 날 뉴 세퍼드 타고 우주여행을 한대요. 야, 직접. 동생 데리고 가더만. 네. 네? 그죠? 7월 20일. 마크인가? 동생이. 그런데, 네. 동생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리타이어하고 리타이어 여행을 가는 거야. 네, 맞아요. 야, 진짜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리타이어하고 그 위험하다는. 네. 자기가 먼저. 자기가 탄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방 네. 날린다는 거 아니야. 네. 자신 있다는 것 같기도 한데 10분간 딱 우주 비행하고 온대요. 10분 정도. 블루 오리진.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또 굉장히 또 이 이벤트가 되겠죠. 사실. 야, 그러니까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아. 네. 은근히. 네? 동생 데리고 가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네? 동생은 동생 무슨 죄야? 네.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베이조스 네? 양반. 아마존. 네네네. 멋있어. 베이조스. 아니 뭐 김프로님이라고 뭐 안 될 이유 있습니까? 내가? 예. 네. 안 되지 사람은 내가 왜 가나 거길. 안 돼. 나 그냥 4% 해야 돼. 네. 자 그리고 또 뭐 뉴스가 또 있나요? 다음에 오늘 이제 요 정도. 요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안정감을 주잖아 베이조스는. 네. 어떤 안정감이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해도. 아, 경영에 있어서. 딱 물려주고 간다. 아니 저 현직에 있다 가면은 그게 골치 아파요. 네. 나머지 임원들도 아.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딱 나 리타이어 합니다. 그리고 리타이어 한 다음 날 다음 주인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7월 첫째 주에 리타이어거든 공식적으로. 네. 그러고 나서 딱 홀가분하게 딱 간다. 그러니까 일론 당신 좀 배워야 돼요. 어? 말로만 트위터만 떠들지 네. 말고 네. 그래 도지 뭐 있잖아 좀 저 베조스 형도 좀 배우고 그래 좀. 아니 어른스럽잖아. 딱 네. 자기가 가고 싶으면은 딱 사임하고 그죠? 왜냐면 이게 또 맞아요. 리스크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거든. 네 맞아요. 그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서. 아 당연하죠. 네. 첫 번째 날리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보던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야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리타이어를 딱 하고 네. 자기가 그거 하는 타고 간다. 타고 간다. 네. 이건 뭔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네. 우주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주에. 나는 저기 한국에 그 재벌들 많으시잖아. 다 갔다 오신 다음에. 아니 어느 세월에 가면. 아니 괜찮아. 그렇게 안 급해 그냥 제주도나 한번 보내주세요. 제주도. 소박하니. 제주도는 안 돼요. 제주도 안 돼? 제주도는 안 돼요. 자,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의 아침 장 개장 상황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